집안 자체가 이렇게 진짜 뭔가 다르지 않다면서요. 무형문화재 집안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네. 그 유치원 때부터 그 저희 집안이 동해안 별신굿, 기장 오구굿 요걸로 이제 공연을 많이 다니셨어요. 제가 유치원 때부터 다 부산에 계시지만 서울 이 행사를 많이 오셔서 자주 들었어요. 그래요. 제가 작년에도 그러니까 제가 항상 오시면 제가 가서 봐요. 그래서 본인께서 그 소위 말하는 새로운 분야, 랩 트로트에 도전을 하셨잖아요. 네. 그 정말 경연대회에서 우리 슬리피 씨가 나오셔가지고 노래를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대를 안 했었다가 슬리피 씨가 마이크 잡고서 노래를 하면서 어? 저 사람에게 저런 면이? 맞아요. 깜짝 정말 많이 놀랐어요. 놀랬거든요. 그랩 트로트가 뭔지 한 소절만 좀 불러주시죠. 그렇죠. 요거는 되잖아요. 요거는 되죠. 아, 랩 트롯 제가 했던 것 중에 트롯도 하고 랩도 하고 약간 섞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보여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영탁 씨 노래 같은 경우에 사랑을 믿었었는데 8등을 찍혔네. 크노 야너 이런 건 사랑이 아니야. 사랑 중요한 건 믿음. 그거 잡아버렸어 내 믿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내 마음속에 너는 없어 이제 나 원. 융합. 너무 잘 어울려요. 트로트 같은 랩의 어떤 야, 랩 트로트. 진짜 이거 슬리피 씨 지금 극장단 어땠나요? 아 완전히 지금 야. 몸이 막 콜라보. 콘서트였어. 진짜 괜찮은데요 너무 좋다. 오늘. 아 오늘 막 이렇게 기대감이 진짜. 오늘 되게 뭔가 재밌게 잘 떨어질 거라는 아 생각이 근데 들고.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쌤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이 대목이 이 소리랑 너무 비슷해요. 네,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슬리피 씨. 야, 진짜 부담됩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유철 씨, 야, 이거 진짜 우리 태어나서 제일 부담되는 거야. 지금 요새 그 부캐로도 부캐릭터라고 해서 네. 성원이란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예. 성원은 그럼 정확하게 어떤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슬리피라는 이름으로 네. 뭐 데뷔를 해서 이제 래퍼로 활동을 했지만 네. 이제 제가 본명이 김성원입니다. 아, 김성원. 예, 이룰성의 근원원이지요. 그래서 네. 그럼요. 그래서 성원이라는 내 원래 이름으로 원래 성원이가 트롯을 한다. 네. 그런 의미로다가 이제 성원이라는 네. 이름으로 성원이 제가 싱글을 하나 노래를 하나 발매를 해서 자 들어보죠. 들어보죠. 우리 바로 들어 봅니다. 네. 작사 작곡에 또 영탁 씨가 또 그래요. 돈 때문이야 because of the money 이 비 돈 때문이야라는 노래 한번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돈 네. 때문에 기죽지는 마라. 냉전한 폰 없으면 어때? 누구보다 뜨겁게 불타는 남자인데. 와! 성원에게 성원 주세요. 야! 와우! 돈 아니, 때문에 지금, 기죽지 맙시다. 네, 그렇죠. 네. 우리 이제 슬리피 씨께서 이제 그 소속사의 문제로 돈 때문에 정말 네, 아픈 게 시간을 좀 많이 보냈었죠. 당연히 남긴 네. 사연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떤지 우리 슬리피 씨가 아닌 성원이가 부른 네. 돈 때문에 기죽지 마라? 네, 돈 때문이야. 돈 때문이야. 돈 때문이야. 돈 때문이야. 어떻게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또 이 노래 딱 들으니까 요즘 우리 코시국이라고 하잖아요. 코로나 시국에 사실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소상공인 분들이 참 돈 때문에 많이 힘들거든요. 맞아요. 아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희 라이디오에서 오늘 바로 틀어야겠습니다. 우리 정규 씨가 정말 착한 사람이야. 그럼요. 정규 씨가 라디오 MC를 하고 계신데 바로 또 틀어주겠다. 오늘 바로 그렇죠. 가야죠, 가야죠. 네네네. 저는 네. 아까 우리 그 성원이 씨로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셨을 때도 다른 분들은 노래 듣고 계셨지만 네. 저는 목소리만 듣고 있었어요. 그 저희 쪽에서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목 좋다. 목이 좋아서 너무나 탐이 나는 거예요. 그럴까요? 아니 제가 갖고 그럴까요? 싶은 탐이 나는 게 아니라. 소리하면 정말 좋겠다 싶은 그런 탐이 나는 거죠. 찾아갈게요.
네. 오늘도 배우고. 네. 네. 그 아까 보니까 원래는 그 중저음의 목소리를 갖고 있는데 아. 방송에서 계속 목소리를 띄우다 보니까 에헤 막 이러면서 아. 띄우다 보니까 네. 하이톤으로 뵀는데 아. 원래는 그 이선균 씨. 네. 이선균 설마. 씨 목소리 예, 성대모사도 되게 잘 내시네요. 아니 설마. 아니요. 상관없어요. 예. 그래 보여 주세요. 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상상했던 슬리피는 다 잊어 주세요. 자, 갑니다. 진짜? 예, 저 사실은 원래 이런 목소리예요. 일부러 만들어내는 목소리가 아니라 에이, 예, 에이 원래, 너무 과장했네요. 저도 아니 정말 제가 원래 그런 목소리예요. 저도 원래 그런 아니 정말요. 저도요. 제가 원래 이제 원래 제가 이런 목소리 목소리인데 네. 이제 원래 처음에 음악에 빠졌을 때 네. 이제 하이톤의 래퍼에 빠진 거죠. 아 진짜. 네, 일부러 만드신 거구나. 네, 그럼 만들어냈고 연습으로. 그래서 원래는 목소리야 이선 예 봉글레. 뭐야? 몽골레 파스타는 뭘? 진짜. 예. 그래서 비슷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오~ 신기하다. 오~ 그러니까 슬리피 씨를 알면 알수록 되게 아 다양한 컬러를 갖고 있는,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정말 정말 저는 기대되는 네. 친구예요. 네. 진국이고. 네. 네. 유하고. 야, 자기 입으로 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기 입으로 유한하까지 네. 하셨어요. 와, 네. 모난데 없고. 너무 네. 좋다. 오. 셀프 칭찬 좋다. 네. 자, 오늘 네. 전통과 현대를 오가는 끼를 갖고 계신 우리 슬리피 씨의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